지금부터 완자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자탕에 지급되는 고기도 사태와 살코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사태부터 핏물을 제거한 다음에 찬물부터 육수를 얹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를 먼저 넣으시고 항체로 마늘이나 파를 조금만 잘라서 항체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수를 얹혀 놓으시고요. 이제 소고기를 다지겠습니다. 핏물을 잘 닦아주시고 곱게 다져주겠습니다. 자, 소고기가 곱게 다져졌으면 넣어서 준비를 하시고 이제 두부도 물기를 짜서 으깨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부 으깨서 준비를 하고 이제 양념을 하겠습니다.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고요. 파마늘 다진 것, 설탕, 참기름, 깨소금, 후춧가루 해서 완자를 만들 반죽을 먼저 잘 치대겠습니다. 이렇게 치대어서 완자를 6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6등분으로 나눠서 완자를 만드시겠습니다. 지름 3cm 정도 크기의 완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자를 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자를 지져야 되는데 먼저 밀가루를 완자에 한번 묻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자는 굴려가면서 접시에다가 밀가루를 먼저 붓고 완자를 굴려가면서 밀가루를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완자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육수가 다 끓었습니다. 그러면 육수를 채 걸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육수 채 걸리고 다시 완자를 끓여야 되기 때문에 냄비에다 부어주시고 육수는 간장으로 색깔 내주시고 소금 간을 해서 옆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간장으로 색을 내주시고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고 달걀은 먼저 황백으로 나눠서 지단을 붙여 놓으시고 고명으로 올라갈 마름목골로 올라갈 달걀 지단을 먼저 붙여 놓으시고 조금만 남겨서 완자를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이고 이제 남는 달걀을 섞어서 흰자 노른자 섞어서 밀가루를 이렇게 옷을 입힌 완자를 달걀물을 입혀서 완자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에 기름을 두르고 완자를 이렇게 굴려가면서 익혀주셔야 됩니다. 굴리지 않으면 둥그런 완자 모양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굴려가면서 완자를 잘 익히셔서 키친타올에 위에 올려서 기름기를, 완자 기름기를 이렇게 빼주셔야 국물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육수, 거른 육수에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해놓고 냄비에 먼저 올려주시고요. 고명으로 올라갈 달걀 지단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2cm 정도 크기의 마름모 모양의 고명 두 개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자 마름모골로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노른자도 2cm 크기의 마름모 모양으로 고명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 준비를 하는 동안에 자 육수가 끓고 있으면 만들어진 고기 완자를 넣어서
한 번만 살짝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끓여진 완자를 여기에다가 담아주시고요. 물은 한 컵 정도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한 컵 정도를 부어서 완자가 잠길 정도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마른 목골로 썰어놓은 지단을 고명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명까지 올려서 완자탕이 완성되었습니다.